드디어 사람들의 기대 속에 막이 오른 서커스 쇼. 쌍철봉에서 자유자재 묘기를 구사하는 공중 서커스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놀라운 동작들이 탄성과 박수를 자아냅니다. 세월과 함께 동춘 서커스도 변했습니다. 단순한 묘기보다 한 차원 높은 현대적 아트 서커스로 발전했죠. 스토리와 무대 예술, 환상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웅장하고도 다이내믹한 무대를 연출합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서커스의 꽃은 10여 미터 허공에서 꿈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중무용이죠. 아슬아슬한 줄 하나의 의지에 만들어내는 서정적이고 우아한 몸짓. 고개사들의 혼신의 연기는 어른도 아이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때론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짜릿한 묘기도 있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들 만큼 위험천만한 고개라는 의미의 생사륜. 한치의 실수도 용납치 않는 아찔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쉴 새 없이 도는 무려 12m 구조물 위에서 보여주는 숨막히는 묘기들. 고개사들의 용감한 도전에 관객들의 아낌없는 환호가 쏟아집니다.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판타지와 신비로운 안무가 결합된 우리나라 유일의 아트 서커스, 동춘 서커스. 무대도 변하고 고개사들도 바뀌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춘 서커스가 지난 90년간 관객들에게 선물해온 환상과 꿈입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때 그 시절, 서커스의 환상과 꿈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변치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가량의 무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관객들도 서커스의 감동과 여운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이야, 관객들이 제법 많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서커스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요. 예, 안산에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재밌으셨어요? 예, 저는 충청도에서 왔는데 뭐가 네. 일부러 왔어요. 정말 잘 봤어요. 인터뷰하려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머니? 너무너무 진짜 잘 봤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전 세 번째 왔는데 내가 새롭고 재밌게 봤어요. 선생님 어떤 게 좋았어요? 다? 다 좋대요. 뭐 재밌었어요. 스릴 남았죠. 뽕차 편. 재밌었어요. 제가 동기 서커스는 문학도 보고 그 시간 60년이 됐는데 난 오늘 서커스 보는 가야가 이거 말을 못했어요. 60년에 보고 중학교도 보고 그리고 한 50년 만에 봤으니까 아주 좋았어요. 눈물나게 보고 동진 서커스가 남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단장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김현우 형광두 두 팀장이 모였습니다. 박세환 단장은 19살에 입단해 48년째 동춘 서커스를 이끌어온 한국 서커스의 산증인이죠. 아무래도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나 봅니다. 아, 이제 강릉에 이제 그 강릉 단오제 축제에 가서 프로그램 구성한다든가 또 그 강릉에 사람이 갑자기 많이 오세요. 어, 아마 토요일 일요일 단오 날부터 하루에 한 3-4천 명 오세요. 이거를 잘 그 모시고 자리도 잘 배정해 줘야 되고 또 앞에 표도 불친절하면 안 돼요. 친절하게 해서 좋은 공연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공중복의 둘째 하나 빼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단오제의 초대를 받으신 거로군요. 한 시간 한 20분 긴장하실 만도 하네요. 거기가 사각지대라서 사람이 안 가는 곳이야. 이제 동춘에 90년 역사가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서커스를 하려고 애를 쓰죠. 다음 날 새벽 꼭두 새벽부터 단원들이 분주합니다. 단오제에 갈 짐을 꾸리는 중이랍니다. 높이 12m나 되는 생사류는 영락없이 분해해서 차에 실어야 하는데 이게 일이라면 제일 큰 일이죠. 잠시 쉬는 틈을 타 단원들 사이에 장난기가 발동했나 봅니다. 어딘가로 떠난다는 게 단원들에게도 설레는 일인가 보죠. 맨날 이런 데서는 헬싱을 좀 재미없잖아요. 이 사람 또 나가가지고 다른 곳에도 공연해봐야만이 재밌어요. 또 신나고. 예. 장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옮기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몇 시간째 짐을 옮기지만 힘든 줄을 모르네요. 이건 뭐 아예 서커스단을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니 옛날 유랑하던 시절 생각 좀 나시겠는걸요? 옛날에 처음부터 지방으로 천막을 쳐가지고 석가래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옛날에는 그래 그 안에 공연을 다 했거든. 여름에 태풍이 불던가 장마철에 오면 적자보고 바꾸는데 서커스단 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그마치 90년을 지켜왔습니다. 동춘 서커스는 그 이름만으로도 전설이죠. 동춘 서커스가 진짜 역사가 깊은데고 우리가 알 경우 동춘 서커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서커스 오면 지방에 있을 때 나는 집이 김천인데 김천쪽에도 오면 일부러 보러 간다 하니까 또 각 동네마다 큰 군단이 동네마다 큰 땡기면서 순회를 해가지고 마침내 강릉으로 출발입니다. 멋진 공연을 위해 참으로 오랜만에 떠나는 유랑의 길. 그럼 단오제가 열리는 강릉에서 보자고요. 그런데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는 박세환 단장의 집.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전국에 여러 가지 공연 기획해놨던 거, 계약했던 거 내려치다 보니 전부 뭐 취소되고 몇 억 손해보게 생겼어요. 어떻게? 한산 모시 문화 추진위원회에서 26일 한산 모시 문화재 개최 연기 알림. 원래 6월 20일 날 하기로 돼 있었는데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지금 다섯 군데 있어, 다섯 군데. 단우제는 어떻게 한대요? 응? 단우제. 단우제도 지금 내 저 짐하고 다 갔어요. 네. 가가 원래 오늘부터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까지 단우제도 그 하느냐 안 하느냐 내일까지 회의를 해가지고 관하고 시하고 회의를 해가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짓겠다. 축제를 코앞에 뒀다기에는 적막강산인 강릉시. 천막이 세워질 예정이었던 남대천변엔 아직 풀지 못한 짐들만이 고스란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메르스가 확산 추세라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대로 천막 한번 펴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2층으로 올라왔어, 2층. 결국 단오제는 취소됐습니다. 단오제로 생긴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객마저 줄었습니다. 뭐 그전에야 우리 5년 동안 해도 평균 토요일 날 한 1회 공연 500명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50명도 안 와요. 메르치 때문에. 어떡해요. 아, 죽고 싶으니까. 사람은 50명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단원이 오늘 무대에 출연한 사람은 40명이에요. 스텝까지 50명인데 이 보통은 이러니 빨리 끝나야 지금. 그래도 6월달은 좀 고생할 생겼어요. 정말 큰일이죠. 금일 메르스의 여파인지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대부도의 가설 극장을 지은 지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적은 숫자의 손님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손님이 많으나 적으나 최선을 다해서 공연 드릴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와 함께 저희 동춘 서커스 쇼를